충성. 안녕하세요. 군대스리가 TV의 김근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군여 부사관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사건이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그리고 이제 용서가 될수 없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내 아들, 내 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군 급식의 논란과 그리고 육군 3사단 포병 대대장의 제보자 색출 사건 등의 어떤 일련의 군 부대 사건 사고들이 은폐와 그리고 조직적인 엄폐 그리고 조직 내부의 폐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은 그런 해당 조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보고 개통을 거쳐서 보고를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도 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해유와 아빠 협상을 했던 그 보고 라인의 지관과 참모, 실무자들은 더 이상 군복을 더럽히지 말고 피해자에게 석고 대죄를 하고 군 형법상의 최고의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군내의 성 공기 사고는 5대 악성 사고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범죄들이 보고 개통에서 비밀 유지가 되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부 개통이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 제도를 국방부는 이제는 인정을 하고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든 흠 잡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들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자기 안위, 그리고 보신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도입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하는 반대로 일부 어떤 군 관계자분들은 급식 논란과 성 공기 사고 등이 대부분의 어떤 군 부대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일부 군 부대의 문제들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는 그런 푸념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일부의 군 부대에 당신들의 딸이나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런 말이 나올지 되묻고 싶고요. 더 이상 대군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군복 입는 게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잘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